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16장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고, 이제 17장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빌립보에서 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17장 하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16장 하면 빌립보, 그리고 17장 하면 데살로니카, 그리고 이제 그 17장은 데살로니카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베레아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덴, 아덴에 요 세 도시 이야기가 17장이에요. 요 세 도시 이야기가 17장.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저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장 이야기가 고린도 이야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16장은 마게도니아 비전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장면이 16장. 그래서 빌립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뭐예요?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이야기. 그리고는 18장은 고린도 이야기.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벌써 16, 17, 18은 다 끝났어요. 오늘 17장 중에서 데살로니카에 가셨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좀 공부량이 좀 만만찮아요. 왜냐면요. 이 데살로니카 하면은요. 데살로니카 하면은 데살로니카에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짧아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나중에 이제 쭉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갔을 때 이 데살로니카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가 들고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바울한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소위 데살로니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역 보고를 바울에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앉으셔서 데살로니카에다가 편지를 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카 전서예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내고 한 몇 개월이에요. 어떤 분은 한 6개월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처음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별로.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내는 것이 데살로니카 후서예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났느냐? 주후 51년에 2차 여행, 우리 지금 이야기하죠. 2차 여행이 주후 몇 년부터 몇 년에? 50년에서부터 52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한 51년쯤 될 때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바울의 편지로 보면 몇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가 뭐였던가요? 갈라디아서였죠. 그게 주후 몇 년이었어요? 49년이에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그리고는 지금 두 번째 편지가 주후 51년에 데살로니카 전서 앤 후서예요. 두 번째 편지가. 1절부터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눈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그림 보시듯이 영화 보시듯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그래서 거기다 성경에다 데살로니카에다 줄을 닦아 놓으세요. 그 나머지 도시들은 조그만 타운들에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렸다. 그래. 유대인의 회당에 거기다도 줄 긋고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 규례들이라는 것은 이 항상 이분은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들리는 것이 자기의 규례예요. 영어로는 custom 그랬어. 이분의 습관대로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요. 아,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거기다 줄고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란 소리예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강론이라는 뜻은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뜻을 풀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란 것은 메시아예요. 유대인에게 말하는 유대인들아 메시아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있잖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증명하면서 이가 누구냐?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곧 경건한 헬라인, 경건이란 말은요. 제가 자주 들었어요. God-fearing이라는 소리. God-fearing. 하나님을 fear하는 분. 다시 말하면요. 헬라인 중에서 또는 이 로마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분들은 할례 받지는 않고 그냥 유대교를 믿으면서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경건한 또는 God-fearing 그랬어요. 예,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항상 이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 공부를.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 있다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얘기예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도 헬라 귀부인들이에요. 그리고는 God fearing 경건한 사람들 구약 공부를 하는 소위 하이 높은 계층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괴인들 다시 말해 evil, wicked 그래서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 지금 용역을 데려 우리 같으면 용역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때를 지어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소란을 피면서 이놈들 어디 갔냐고 막 잡으러 다니니까 그때 이놈들 하면 누구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또 누구예? 요 책을 쓴 누가예요. 누가는 그런데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안 나타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말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잡으려고 막 소동을 치니까 야손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야손은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이슨 이 형제는 누구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시면 나중에 내가 성경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그 안에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먼저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고는 이분이 그날 그냥 바울과 또 세 분을 데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제이슨 야손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손 집으로 막 쳐들어간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보니까 야손과 그 친구들만 있지 형제들만 있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는 읍장이 한국말로는 읍장이라는데 시티의 제일 높은 시장 정도 돼요. 우리말로는 읍장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왜? 우리 소문 들으니까 그 위에 빌립보에서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어지럽게 하는데, 그 이단 종교의 교주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매맞아서 죽은 자인데, 죽었는데 자꾸 살아났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말이요. 그 따라다니는 똘마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똘마니 그룹들이 여기 와서 우리 도시에 와서 이러니 이거 혼내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야선 딱 들여다보군요, 이 읍장한테 그런 거예요. 얘들이 가이사, 우리 로마의 제 황제 있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 놈들이 말하는 게, 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 왕 중에 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명에 의하면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인데, 얘들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가 최고의 왕이라고 자꾸 말하니 이놈들은 가이사의 그 명을 어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놈들 혼내주자니까 그 무리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여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말이죠, 읍장이 아무리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해. 그래가지고는 야손아, 야, 야손아 같이 있는 이 너희들아, 너희들 그 돈 얼마 내고 보증금으로, 너희들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보석시킨다고 그러죠, 보석금 낸다고 그러죠. 이 보석금을 바꾸는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가가 다 들었어요. 듣고는 그 기독교인으로 이미 변화된, 3주 동안 복음을 아마 매일 전했던 모양이에요. 변화된 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됐나, 바울을 찾아가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안 데려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갔다가 누가도 따라간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베레아로 갔다 그랬어요. 베레아로. 10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갔다. 바울은, 이분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다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이제 겨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이제 갓난 영적인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디모데를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죽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저 형제들을 잘 키워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달고요. 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말이죠, 마게도니아 비전을 딱 만났을 때요, 저기서요,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었겠어요? 내가 바울이라면요, 저는 빌립보 갈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에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이 없는 걸 이미 다 이분이 아시고는 이분은 데살로니카를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분을 빌립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데살로니카에 딱 가가지고요, 제일 이분이 걱정하는 것이 이 안에 유대인들은 많은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또 괴롭힐 것을 다 알았어요. 이런 내용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카 전서 2장 2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이분이
이런 위험도가 있으면서도요, 이분은 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자기의 심정을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미리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데살로니가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어떤 때는 어느 선교지는 가기가 싫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어떤 때는 가고 싶은 데도 있고요. 또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선교지를 제가 한 20년을 좀 다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다 집어던지고 나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너는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이 행전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또 바울의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해요. 그 동감하는 부분들을 제가 몸으로 떼면서 제가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위 필드의 경험이 없으면요, 이거 사도행전 강의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선요, 이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인포메이션을 제가 좀 드릴게요. 데살로니카는 저 빌립보에서 보면은 150km 떨어졌어요. 서남쪽으로 150km.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죠. 우리 여기 서울에서 남쪽으로 150km면 어디입니까? 네? 대전 정도에? 네. 그 길을 차도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카는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고, 그리고는 해군 기지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상업 도시고, 유대인 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도시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는요, 이 지금 지도에 나온 이 도시들 중에서 데살로니카에 대한 소문이 금방금방 저 고린도까지 내려간대요. 이 유명한 도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핍박받은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이 고린도, 아덴, 베레아, 빌립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소문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요,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때도 바울이 말이죠. 3차 여행 때 쫙 이제 다시 이 동네 오잖아요. 와가지고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는 항상 들렸어요. 이분이 오다 가다 하면서 3차 여행 때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나중에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데살로니카와 빌립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1차 투옥할 때 로마에서요,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항상 그래서 내가 추록하면은 나는 꼭 마게도니아에 가고 싶다. 이 말은 데살로니카와 빌립보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또 빌립보서 2장 24절.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추록을 하군요. 이제 4차 선교여행을 할 때요. 이 4차 선교여행은 이분이 이 로마에서부터 이 스페인까지 갔다가
스페인에서 다시 이분이 그리스로 와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도 했거든요. 4차 선교여행 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이분이 어디가 센터였냐면은 데살로니카와 빌립보가 항상 이분이 4차 여행할 때 센터였어요.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머무르거나 그쪽에 의지를 많이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환경 속에서요. 이제 바울이 제가 지금까지는 데살로니카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어요. 이제 빌립보에서 도착했어요. 자, 도착했을 때요.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은 꼭 어디에 들린다고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 회당에 딱 들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네. 이 사람은 도착했으면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찾아서 먼저 짐 풀어놓고 그 15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그 같이 온 동역자들 보고도 너희들 오늘 좀 쉬어라. 에? 그리고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 회당에 한번 가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만 그 경주말이 귀를 눈을 가려놓고는 한 번 하나만 보고 달리듯이 이분은 그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기서 있는 여러분 목사님도 경주말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요. 저를 가까이 보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표 지향적인 사역자 이 사람이요. 사명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거기다 보면 이 사람이 쉬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육이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혼적으로도 이 사람이 참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왜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좌절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 스트레스가 이분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이 혼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사탄의 방해가 많았는데도 다 이겨내고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그대로 그냥 회당으로 들어가 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 같이 따라다녔던 동행자들을 딱 보면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성서에 보면요. 바울의 편지나 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아니죠.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한 사람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도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막 밀고 나갈 때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토시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순종형 사역자들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명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바울의 리더십에 들어갔을 때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주님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주님께 감사하겠어요. 이 토시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토시 다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를 않게 했어요. 왜냐? 주님이 시키는 목표가 뚜렷한데 그 목표에 같은 배를 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회당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강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서에 보세요. 바울이 딱 서서 강론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갔던 동료들은 탁 옆에서 조력을 했어요. 그
지도자와 조력자와의 탁 구분이 된 거예요. 바울이 딱 강론을 할 때요. 거기에서 바울의 말씀에 탁 들어와가지고 순종했던 분들을 보면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룹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 남자들, 귀부인들. 그런데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중에 특히 유대인 중에서 야손이 이분이 나중에는 바울의 아주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도 내놓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미리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우연히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빈주의에 하면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강론을 딱 할 때요. 이분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가요. 아마 수백 명일 거예요. 다가 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의 초점이 분명했어요. 초점이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메시아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유대인 말로는 메시아 그래요. 그런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주 51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언제예요? 주후 30년이죠.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예요. 21년 전 이야기죠. 정확하게. 21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간단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이분이 왕 중에 왕이다. 요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전할 제목은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가나 저는 눈컷 뜰 새 없이 말하는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처럼 조직적으로,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펼쳐나가 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요. 이런 말씀했어요. 자기가요. 자기가 강론을 어떤 방법으로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강론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입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큰 확신을 있게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 이 큰 확신은요. 왜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큰 확신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저 full assurance, full conviction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토시도 탈 거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우리가 전하듯이요. 사람들 앞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섯 손가락 항상 이야기하죠. 스터디하고 메모리하고 메디테이트하고 순종까지 가져야 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 요 스터디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는 우리 기독론은요. 메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테이트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좀 불편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이게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이분이 바울이요. 어떤 내용을 설명했느냐? 이분들에게 저기다 적어놨어요. 첫째, 메시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된다. must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에게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 다 드렸어요. 시편 16편 요나의 표적 설명해 주고 그분이 이삭의 받침 이야기도 해주고 시편 22편 이야기도 해주고 이사야서 52장 53절의 이야기도 다 해주면서 구약을 털어가지고 이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성령님이 우리 루디아가 이미 예정된 사람처럼요. 바울이 입을 열 때 예정된 사람의 마음이 열리듯이 그 당시에 야손의 마음이 열리고 귀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막 그냥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죽기 전에 자기가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13장 39절, 16장 이거는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스스로가 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약 한 500명이 넘는다. 이런 말씀 바울이 한 거 기억나시죠? 바울이 분명히 이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다. 이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파워풀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셀 모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바 공부하고 하잖아요. 이런 데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참석을 안 하고는 예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알고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바울처럼 바울처럼 되시려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바울처럼 되시라고. 네? 하던 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요. 주님, 뭐 대부분 다 열심히 하지만요. 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바울이 개종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데살로니카에서요. 첫째는 야손이.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야손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지금 끝나고는 자기 집을 내놔서 그 집에서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서. 무섭죠? 그 집을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두라노 서원을 오픈했거든요. 그때 이 두라노 서원에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이제 2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이럴 때 야손도 거기에 간 것 같아요. 드러나 서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한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제자들이죠.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약 한 30원 5명 정도를 차출했어요. 그 안에서요. 차출해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로마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 로마로.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을 때 로마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 로마서 몇 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16장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야손 이름이 나와요. 16장 21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16장 21절에.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나와요? 야손? 예. 동그라미 쳐놨어요. 기쁘죠? 나오니까. 예. 그런 걸 보고는 기뻐해야 돼요. 어,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입체화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왜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는 주후 몇 년에 썼어요? 57년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57년이에요. 로마서는요.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갔었어요? 아직 안 갔을 때예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그 16장의 이름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로마서를 들고서 배달했던 베베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구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사람은 그 부분은 에베소의 이 디로아나 서원을 돈 내가지고 다 그걸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요. 이 부부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올게요.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여기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거든. 이거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놔버리고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비즈니스 피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하되 복음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돈벌이는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그런 사람 다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중에서.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베소에서 공부를 하다가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로마로 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에. 그러니까 야손도 그때 다 같이 공부하면서 다 저희 다 클래스메이트들이 된 거예요. 자, 야손이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헬라 출신들이에요. 그 헬라인이라는 건 데살로니카, 거기가 마게도니아 헬라니까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 게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데마는 이 데살로니카 출신이에요. 아마 이때 복음을 받지 않았나 봐요. 데마는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내 생각에는 저 두라노 성원까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분이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데마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근데 이분이 2차 투옥에 했을 때요. 바울이. 이때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어요. 지 고향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중간 하차하신 분이에요. 대만은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그래요. 아리스다고라고. 이 사람도 이때 아마 개종을 해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이분도 에베소에서 이제 그 드라나 서원에서 공부했던 사람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그런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요. 이분이요.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요. 이 설교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19장에 나오는 설교인데요. 19장 29절에 나오는 그 설교가 뭐냐면 아테미성, 아테미 여신 보고 막 이거 우상이다 막 소리 지를 때 있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덤벼들었잖아요. 바울에게. 그럴 때 보면 이 아리스타고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데살로니카 출신인데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아주 좋은 바디가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세군도라는 사람이에요. 세군도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쭉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두라나 서원까지 그 후에도 계속 따라다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그분 이름이 나와요. 자, 저 지도를 좀 보세요. 이제요.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베레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마 누가도 같이 갔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대로 데살로니카에 남겨뒀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으로 전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갖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갔어요. 아덴으로. 아덴으로 내려갈 때요. 디모데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디모데와 디모데가 아덴에 가서 바울과 만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또는 요 동네 이야기를 잠깐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나중에요. 본인이 혼자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로 갈 때 자기 제자인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 데살로니카로 다시 좀 올라가라. 거기 올라가서 이분들을 좀 더 케어해 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실라가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남아 있고 베레아는 베레아에 누가 있어요? 실라가 있고. 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자기네가 개척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께서 자기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자기 제자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교회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요. 이제 이 두 자기 제자들을 고린도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이분들이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이.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 후에 이분들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사역 보고를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느 도시에서요? 고린도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에게 그러는 게 바울 선생님,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요. 이제 갓 태어난 교인들인데 이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와주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궁핍을 당하고, 궁핍이라면 가난이 아니고요.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오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는 우리가 굳건히 서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디모데를 통해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2절, 3절, 4절, 5절, 6절 지금 이 이야기. 이게 첫째 보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고 내용은 뭐냐면요. 디모데가 보는 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사람 그대로라는 거예요. 모두 성화가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품들 그대로고 옛날 성품 그대로고 그리고 그 안에 서로 갈등들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잘났다고 그러고 화목이 없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다 불편한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언도 제멋대로 막 떠들고 예언하고 평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쭉 16절부터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매일 귀에 듣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언 그거 꼭 체크해라. 누가 뭐라 뭐라고 예언하는 거 꼭 체크를 해서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 육과 혼과 영이 잘 균형을 잡아서 너희들이 정말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이런 말씀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3분설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다 제목을 그리세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개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이 써 가지고 누굴 통해서 이것을 배달했는지 아세요? 디모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붙여서 디모데가 너희들을 위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줄 것이고 또 혼낼 건 혼도 내주고 권고하고 할 것 다 디모데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낼 때 발신자 이름은 세 분 이름으로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데 신기한 게요. 누가는 항상 빠져요. 실은 루가가 이 글 다 썼을 텐데 이 글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루가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루가는 항상 자기 이름을 숨겨요. 그래서 이제 발신자는 세 분 이름이지만 말 내용을 보면 바울이 쓴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예요. 개요를 첫째 보세요. 첫 번째 개요가 뭐냐면요. 1장 2절에서 10절이. 1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뭐냐면 너희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말이. 그리고는 너희들은 진정 택함 받은 복된 자들이다 그런 거.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참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도 환난을 엄청나게 경험했다 너희들처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장에 들어가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다 뭐라 썼냐면 얘들아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왜 겁도 없이 너희들한테 갔는지 아느냐 다시 또? 이런 이유를 대요. 너희 도시에 가면 또 당할 텐데 왜 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장에서 설명해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고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도시에 간 것은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탐심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 우리는 너희들에게 목숨까지 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유모가 아기를 기르듯이 너희들을 지금 기르는데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헌금을 받아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나는 어떻게 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서 밤낮 짭을 가지고서 돈벌이 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되겠죠. 이건 이 공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는 시간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접시 닦기를 한 모양이에요. 식당에서 이랬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돈벌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그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우리 보고 싶지? 우리도 너희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 보고 싶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매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유대인들이 못 오게 나를 막았다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분이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나에게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가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내가 내 대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대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격려받고 환난 중이라도 요동치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넘어지면 우리 수고가 헛수고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너희들이 환난 중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살 것 같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일곱 번째로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많단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분들에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잔소리 4장 1절에서부터 5장 24절 마지막까지 이제 바울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냐? 너희들 교인들 안에서 음란하고 색욕 있고 형제들끼리 서로 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두 번째는 지도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지도자를 마음대로 헐뜯는다는 것. 5장 12절에요. 15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육헌령에 균형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는 예언의 말도 함부로 막 떠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이 신학훈련이 안 돼서 잠깐 바울이 비친 이야기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낙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 공중재림 이런 신학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사람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뭐 여러 기타 여러 가지 이게 낙원과 들림과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줬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냈어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벌써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었어요. 디모데가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람들 이 편지 받군요. 코웃음 칩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 가지고 막 왈가불부하고요. 뭐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고마움도 없고요. 존경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님께서 또 편지 하나 써라. 그 쓴 것이 이제 후서예요. 후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후서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책임 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뒷수습 못하죠. 쓸데없는 말들 막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데 라는 그 이슈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 이슈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그 후서의 전체 절이 47개 절인데요. 그 중에 18개 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을 했어요. 47개 절 중에서 3장밖에 안 되고 짧은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편지를 쓰실 때 항상 1장에서는요. 처음부터 호통을 치질 않으세요. 1장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서에서 말했던 내용 알지? 그러면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자라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함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고 감사하다. 항상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는 이제 두 번째 2장에 2장 1절에서부터 15절이 주의 날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시면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어요. 이 뭐냐면 이제
그리고는 한 2000년 후에 오늘날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거기에서 배도하늘이 있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을 해야 이게 못 알아들어요. 또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한참 한창 가야 되는 때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왕중의 왕으로 계시지만 이제 실제로 재림 6위 재림에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왕중의 왕이 되는 것은 이때다는 게 이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하나님처럼 숭배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말론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성전 재건과 거기에 이제 소위 종교 다원주의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소위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했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있거든 너희들이 이제 보따리 싸라 하는 얘기. 그 말씀은 또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 한 5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이분이 무슨 부탁하냐면 3장에 3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여러분들 나와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다름질을 하는데 이 다름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게 뭐 우리가 안전하게 뭐 우리가 감기 안 들게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하는데 이 다름질하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교회도 지금 복음을 들고 다름질하는 교회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름질할 때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우리를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밤낮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만방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남의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했다가는 나중에 대가를 받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 지도자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지도자냐? 그것이 결정됐다면 그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유전들, 영적 가르침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형제들을 너희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요. 바울은 담대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본받아라 9절에서 12절에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 너희들의 돈을 요만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 편지에 대한 내용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줘라. 그렇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그냥 다루어라. 1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 한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첫째 번이에요. 바울이 순종하여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에 이미 선택하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상황화 선교를 했어요. 꼭 회당에 들려서 먼저 컨택 포인트, 먼저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세 번째는요, 바울의 강론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며 부활주며 재림주라는 요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이분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크리스천끼리 모이면은 항상 이 이야기만 하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대화가. 근데 모여서 뭐 잡다한 세상 이야기하고 이러면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봅시다. 네. 네 번째는요, 이분의 강론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분은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서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좁은 견해가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분은 논리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도구로 삼았지만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거기에 가미되고요.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기 일반 그냥 이 바이블 티칭하고 달라요. 다섯 번째로요, 바울은 항상 주강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조강사들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요, 이 조력자들이 보면요, 이분들은 성품이요, 신실했어요. 헌신도가 높았어요. 충성심이 있었어요. 순종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AMI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여기 AMI가 가는 길과 AMI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딴소리하고 언젠가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영적으로 묶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묶어줘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조력자 중에서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말해줬어요. 부겔로와 헤모게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이 부겔로와 헤모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는 게 오네시보로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 가정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요.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정 위에 이분만이 아니라 이 가정 위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요. 바울이 어떤 한 가정을 이렇게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주 그래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유쾌란 말은 한국말로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줬다는 소리가 아니고 refresh 해줬다는 게 refresh라는 말 썼어요. fresh에다가 re, re라고 재, 다시를 다시 말하면요. 바울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괴로움이 많고 좌절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이분이 감옥 들어갈 때 자존심도 깎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럴 때에 요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해주고 한 것이 바울이 살아났다라는 소리. refresh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서도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자주 유쾌케 해서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감옥에 찾아와서 나를 항상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블레싱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아주 나쁜 형제 두 사람 이야기를 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독한 창질을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독한 창질을. 그러니까 우리 다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디모데야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도 당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그럴 때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권하는 자들이란 말은 거기서 보면 instruction, 다시 가르치는 자들을 그런 소리. 그런 사람들을 한국말은 알고 그랬는데요. 알고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이나 보면 appreciation은 안다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는 그런 말. 감사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럴 때 영어로는 아주 강하게 썼어요. Very highly esteem이란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요. 이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대단히 높이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남에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선생이 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열심히 배운 분들 중에서 뒤에 가서 자꾸 뭐라고 긁으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이런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성서에서는 그래서요,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은혜를 많이 끼쳐드린 사람들을 저희 그 특히 이제 지도자를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반하거나 반역하거나 또는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고요. 오늘날도 각 나라에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마찬가지 어디서나 다 있어요. 우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주님을 제가 한 20몇 년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청성들에서 가르치고 이랬는데도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도사가 됐어요. 네. 젊어서는 몰라요. 많이 당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런 아픔은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성서에서 바울이나 또 몇몇 주님의 종들이 경험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죠. 아, 이것은 당해야 되는 거구나.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 제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또 뽑아봤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디모데, 실라예요. 누가예요? 디도예요. 두기고예요. 마가예요. 에바 브로디도. 브리스킬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아리스타고. 세군도. 에바 브라. 시몬. 시몬 알죠? 십자가 진 사람이. 또 시몬의 가족들이 아들도 알렉산더, 루포. 그 부인. 그다음에 야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미 다 이제 주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죠.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받았던 영적 모든 유산들을 또 모든 면류관들 이런 것들 지금 바울과 다 나눠가지고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 혼자 가져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분들이 아니면 바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서 서로가 힘을 합한 것뿐이에요. 한 마음이 돼서 한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긴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미선도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도록 우리는 하게 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하고 비전 스쿨 하고 셀 모임하고 지금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바울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나중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30년 안에는 우리 다 가게 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 길게 봤어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과연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갔더니 이렇게 됐군요. 나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그 많은 주님의 종들, 특히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옛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겠죠. 저희들도 머지않아 이런 대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